위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유산, 어떤 게 있을까? 유엔의 유네스코는 세계 각 나라의 문화유산 가운데 인류 전체를 위해 보존해야 할 만한 것을 뽑아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산들은 태어날 후손에게도 잘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재산이며 다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를 지녔는데요. 사실 문화유산은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던 터라 중요함도 가치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하지만 문화유산은 경제적인 창출 효과를 넘어 국가의 격을 높이고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문화유산의 종류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포함하는 세계유산과 무형문화유산, 마지막으로 세계기록유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 같은 건축물, 기념조각 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해인사 대장경, 종묘, 경주의 석굴암이나 불국사, 제주 용암동굴 등이 있고요. 무형문화유산으로는 종묘제례, 판소리, 아리랑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은 끊임없이 환경, 자연,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재창조되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K-POP, 한류도 무형문화유산의 밑바탕이 되고 있죠.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 유산의 가치는 특정 국가나 민족만의 유산이 아니라 세계 인류가 함께 보호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글로벌 지명도와 나라 품격이 상승되어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겠죠? 네, 한편경제 세계유산에 대한,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윤경 기자와 함께 사실 이 경제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후에서 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오늘 이 한편경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덕수궁에 오시면 가끔 가다가 이 뭐라 그럴까요? 교체하는 이 경호원들이 교체하는 그런 장면을 보십니다. 아, 옛날 복장 차림을 하고, 그죠? 거기에 입구에 어떻게 적혀 있냐 그러면요. 대한문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래 문은 대안문입니다. 편안할 안자입니다. 그 편안할 안자를 괴한할 때, 여러분 괴한할 때 한 있잖아요. 지금 써 있는 대한문. 한자로 바꾼 게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알고서 역사를 보존하고 기록하는 것과 그 역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보존만 하자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 역사는 단순히 문화유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만리장성을 가지고 동북공정을 중국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만리장성의 시작점이 단동 지역에 있는 호산산성이라고 합니다. 옛날 고구려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즉 자기네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화유산 속에는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자기국의 자국의 편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문화유산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역사가 바뀌어 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서 문화유산을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경제 효과를 누리죠. 돈만 보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정신이 죽어가는데.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이나 상담 내용 있으신 분들은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YES를 통해서 단문 50원 또는 장문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우물정 공구사업원을 통해서 또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YTN 곽수중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오,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네, 피자 오십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박수종의 생생경제.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3명의 미국 경제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3명이 대부분 금융 관련된 경제학적인 이론을 기초를 만든 분들입니다. 아, 자, 이분들이 어떠한 수상자들이고 어떤 이론을 만들었으며 우리 현재 금융 위기를 놓고 볼 때 과연 어떠한 해석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금융학회 학회장이시고 또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계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에게 평생 짊어져야 될 제가 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분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특별하신 분이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석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습니까, 교수님? 예. 네. 자, 이 노벨 경제학상 이 세 명에게 수상을 했는데 유진 파머, 그다음에 피터 헨슨, 그다음에 로버트 실러 교수 세 사람이 이 수상을 했는데 노벨 경제학상이 어떤 상입니까?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그 노벨 경제학상이요. 그게 초기부터 있는 노벨상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 뒤에 경제학이 이제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식에 하에서 네. 추가로 이제 됐죠. 그래갖고 그게 69년부터인가 아, 시작됐죠. 예. 초대 수상은 이제 스웨덴 출신의 밀다리 하시고 네. 두 번째 수상이 이제 폴 사무슨, 눈물 잘 하시는 폴 사무슨께서 1970년에 아마 수상을 하셨죠. 예. 자, 이번에 세 분 수상하신 분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또 김석진 교수님도 잘 아시는 분들이죠. 이 세 분 금융이론 대가들이 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유진 파마 교수는 사실은 참 진작부터 그 수상자로 많이 거론됐던 분이에요. 네. 이분은 아주 20대에 아마 그때 제 기억에 시카고 대학의 석좌 교수가 될 만큼 예.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이번 특이하게도 아마 학부 전공이 제가 알기로는 불어를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금융으로 바꿔갖고 예. 노벨상을 수상하시고 한국도 몇 번 오시는 그 버튼 밀러 밑에서 그게 박사학위 논문 썼다 했습니다. 예, 천재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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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천재성 있는 분인데 예. 그 박사학위 논문이 정말 그 파이낸스의 그 금융 분야에 엄청난 충격을 준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분 때문에 아마 무수히 많은 분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을 겁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도 논문 쓰게 하게 됐고요. 예. 그 가설이 이제 그게 시장이란 것은 이게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지혜와 생각이 모였기 때문에 예. 시장이란 것은 이제 유용한 가능한 정보를 아주 금방 다 반영을 시킨다는 거죠. 네. 빨리 말하면은 정보가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그게 그런 반영된 정보를 갖고 시장에 덤벼들었다가는 그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섣불리 개인의 정보와 한정된 정보와 그런 정보를 갖고 투자에 덤비면은 네. 우리 시장보다도 또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로버트 실러 교수는 유진 파머 교수하고 약간 좀 반대적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실러 교수도 물론 이제 그게 그 금융을 공부하신 분으로서 상당히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네. 이분은 조금 이제 뭐 꼭 반대라기보다도 이제 그 뒤에 이제 그게 그 시장 효율성 갖고 무수히 많은 논문이 나왔는데 네네. 시장의 효율성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발견됐었어요. 예. 그 실러 교수도 좀 특이한 다른 방법, 창조적인 방법으로 또 그런 걸 하나 중요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실러 교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아, 사람들이란 것이 다 집단적으로 보니까 이게 반드시 생적이 않을 수도 있겠구나.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행태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요 최근에 그 이제 행태학적 또는 행동론적 이게 그 금융이라 그러는데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네. 인간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포가 있으면은 뭐 모두가 함께 공포가 돼갖고 뭐 어떤 액션을 안 취한다든지. 예. 또 나쁘다 하면
좋다고 하면 우 좋다고도 몰린다든지 그렇죠. 이런 그런 현상이 있는 걸 봐갖고 예. 원래 이제 그 파마 교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품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예, 다 맞습니다.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예. 이제 실로 교수처럼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인간이 갑자기 우 사자 그러고 우 팔자 그러면은 아하. 거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인간이 이제 많은 의사결정에서 보면은 인간이 그런 이생적이보다는 어떤 동물적 야성에 의해서 그걸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그게 켄지가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런 그에서 인간이 그 의사결정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예, 예. 아, 그런 재밌네요. 의사결정이 예. 이제 예, 예. 그런 그 의사결정이 이제 거품도 만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인식하에서 이분이 이제 2000년 2001년인가 2000년에 그게 그 이회실한 이구 주부라는 책을 냈어요. 그게 뭔가 비이성적 그게 그 방문이랄까 예. 이런 걸 했는데 예. 거기에 물론 이제 그 앞에 헤드 의장하신 그린스팬이 그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이름으로 책을 썼었어요. 그 책에서 이미 미국 주택시장이 과열돼 있고 예. 앞으로 주택시장의 그 붕괴에 따른 금융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아 예. 예예.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예. 크루그만이 금융위기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사실 크루그만보다는 훨씬 더 논리적으로 책으로 금융위기를 예측하신 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유진 파머 교수가 시장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비둬도 지가 알아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한다. 버블 같은 게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로버트 실러 교수 같은 분들은 이 행동, 사람의 심리를 가만히 비교해보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게 거품을 만들게 되고 그 과정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2008년 이 서프라임 위기를 하나 예측을 했군요, 나름대로는. 그럼요. 네. 네. 비성적 과열 또는 광분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또 시카고 대학의 피트 한센 교수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계량 경제학에서 일반 전공용어로는 이 일반 정률 추정법이라고 하는데 GMM이라고 하는 General Method of Moments라고 하는데 네. 이런 통계법으로 또 유명하신 분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게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자본자산 가액결제량이 나왔는데 네. 20년 중반에 네. 4년, 5년, 6년에 세태의 논문에서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살아계셨던 이제 샤프 윌리엄 교수도 199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이론적으로 이게 나왔는데 예.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게 그 체계적 위험이라는 그 요인 말고도 네. 다른 요인이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파마 교수도 이제 프렌치 교수와 함께 3요인 모형이라는 것도 만들기도 하셨어요. 예. 예. 이와 같이 이제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인과관계나 자산 가격을 설명하려고 하면 어떤 모형을 만드는데 모형을 하려면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추정을 할 때 보면은 이제 그게 우리가 보통 이제 회계 분석이라는 것은 회계 분석이라는 건 이제 최소 자산법에서 이제 회계 분석 추정을 하거든요. 예. 이게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이고 예. 그다음에 다른 방법 하나로는 이제 그게 확률 함수를 구해갖고 그게 그 확률수 우도 함수가 가장 최대값이 되도록 추정하는 저우 추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있고 다른 하나가 이제 정률법이 있는데 예. 그 정률법을 좀 더 어려운데 그걸 일반화시킨 그 아까 말씀하신 GMM법을 창안하신 분이 한센 교수거든요. 예. 그러면 어찌 보면 자산 가격을 이제 그 모델을 만든 데 있어서 예. 그게 이제 그 추정한 데 있어서 그게 보통 외연가면 그게 이제 변수간에 내생성 문제가 생기는데 그 네. GMM 부분, 그 내생성 부분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추정법이에요. 예. 예. 방금 말씀해 주시는 이제 내용을 조금 청취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 정률법을 쓰게 되면 한쪽에 이렇게 힘이 모이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아 이쪽 성향이 좀 더 강하구나 그래서 이쪽 성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그런 교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네. 좀 더 편의가 없는 네.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좀 더 편의가 없는 추정법을 만드셨다는 거죠. 네네네. 네. 교수님, 근데 이제 이 세 분 설명을 듣고 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금융위기를 예측을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말이 나오듯이 세계 금융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이런 금융이론가들에게 수상을 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그걸 뭐, 그, 제가, 그, 노벨상 위원회가 어떤 생각을 했을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이제 그 금융위기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좀 이따 시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제 그게, 현실적인 의미에서 보면 정책을 할 때. 예. 우리가 결국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이 바탕에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그게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정부가,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패닉이 오는 경우에는 시장이 작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린스펜도 지난번에 8, 7년에 그 빅 크래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그게 위기 왔을 때도 결국 패드가 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썼다고요. 예. 그런 경우는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 판만식으로는 가만히 놔두면 되지만은, 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붕괴되거나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에는, 네. 정부가 개입이 필요한 의미가 있죠. 네. 그 다음에는 또 실로 교수의 의미는 사실은 그게 이제 이렇게 거품 예상되고 이미 과거에 실로 교수가 제자인 케이스 교수하고 해갖고 실로 케이스 지수를 마련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교수. 그다음에 이게 이제 버블의 성향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전에 그게 이론적으로 좋기는 원래 사전에 금융당국에서 그런 것을 이제 감지를 해갖고 그래도 뭐든 제일 좋은 게 사전 통제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걸 이제 시기를 놓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건 이런 시기를 왜 놓치고 왜 사전에 통제가 안 됐는가, 우리 동양증권도 마찬가지지만, 네. 왜 그럼 사전에 작동하지 않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사전에 통제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네. 그 다음에 미국의 다른 또 금융위기인, 그러면 왜 이렇게 버블이 생기는 구조적인 원인이 뭔가. 예. 거기는 이제 그게 금융가들의 탐욕은 없었는가. 보상 체계에서 이렇게 자기 탐욕을 위해서 보상 체계에서 이렇게 알고도 모른 척 한 건 없는 것인가. 네. 그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물론,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알고도 조치를 안 취한 것도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가. 어떤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런 것인가. 네. 항상 문제되는 거거든요. 미국도 네. 마찬가지지만, 위기 당시에, 그러면 금융당국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한 위기는 피할 수가 없었는가. 네. 그런 것들이 항상, 그게 문제가 됐었죠, 그때도. 네. 방금 그 실로 지수 말씀하시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동산, 미국 부동산 경기 이야기할 때 케이스 실로 지수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말하는 바로 그 실로 교수인데요.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현재 그 경제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대 위기라면은 저게 지금 미국 금융위기 말입니까? 우리 것도 말입니까? 아, 우리 미국 금융위기를 비롯해서 우리 동양그룹 사태까지 다 포함한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뭐 정체성? 이거를 제가 여쭙고 싶은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시장 경제를 이제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 한 개인이 시장을 이길 만큼 그렇게, 시장 전체를 이길 만큼 그렇게 토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장을 작동하게 하는 그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어떤 탐욕에 의해서 정보가 왜곡되고 예. 어떤 동기부여에서 알아서 조치를 안 된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네. 위기가 나오고 위기 인지하더라도 위기에 대한 대처를 안 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시장이 원래 가장 이상적인 시장은 네.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파마 교수도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은 완전 경기시장을 가정을 한 거죠. 예.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일부 금융 그 자이언트가 거인들이 시장을 정보를 숨기고 왜곡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시장의 가격에 이념 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죠. 네. 정부가 이게 정말 시장이 공정하게 완전 경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한가면 시장이 이렇게 속이고 이번에 동양 같은 경우도 속인 게 있잖아요. 네. 정말 시장을 속이고 이렇게 했느냐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네. 금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규제 산업입니다.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왜 규제를 하냐면은 금융은 너무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융이 잘못되면은 이게 큰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예. 때문에 시장 전체 국가 경제를 영향 미치기 때문에 금융이 이제 당국이 나서는데 네. 금융이 당국이 나선다고 해서 그거를 미리 간섭해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가 작동하도록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신속하게 들어가서 그게 시장 원리가 작동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예. 예. 교수님 앞으로도 인터뷰 좀 자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금융학회 예. 김석진 회장 교수였습니다. 교수님이었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현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여러분들 이 트로이 공주 카산드라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미래를 본다는 공주죠. 전설에 나오는 공주입니다. 로버트 실러 교수를 카산드라라고 애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금융시장에 있어서 전망을 할 수 있다는 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과 상통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벨 경제학상 세 번 받은 금융 부분의 대가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YTN 라디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부에서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보는 눈, 박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크립션으로 곽수중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요. 창업에 대한 정보 얻을 수 있는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전화 우물정 공구사업원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고 의견 주십시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니. 그래도 내걱정은 하지 마셔. 이? 심청이가 안심포를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포는 24시간 긴급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세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만나세요.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2,3,4,5,6,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내일 기온이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몸 건강 단단히 챙기십시오. 자, 오늘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야구 중계 유현진 선수의 중계가 있던데 이게 밤에 만약에 일어났으면 야, 밤참 시장 괜찮았겠던데요. 이 대형 상권하고 소형 상권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자본으로 자영업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동네 장사이라면 또 대형 상권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이 인테리어 비용이나 많이 드는 비용이 있겠죠. 하지만 대형 상권은 좀 도전하기 힘들 것 같고 소형 상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네 장사, 배달음식점 창업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김상훈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요즘 배달 창업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배달 시장은 전국적인 시장 규모는 한 10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배달 시장이 한 2000년에 6천억 원 시장에서 한 2011년에 6조 3천억, 최근에는 거의 한 10배 이상 이렇게 시장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고요. 네. 최근 좀 배달 시장에서 제일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스마트폰 인구 뭐 지금 3,500만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스마트폰 시대와 함께 사실은 이 배달의 민족 같은 스마트폰 배달 어플들이 요즘 상당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스마트폰 어플 같은 경우는 지금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한 700만 건이 달할 정도로 예. 우리나라는 이제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 배달, 치킨집에 배달을 할 때도 스마트폰으로 시킨다 이런 거를 여실히 알 수 있는 예. 배달 앱의 전성시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그 배달 앱 시장이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전단지 시장의 한 30%를 이런 배달 앱이 완벽하게 대체했다 뭐 이렇게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배달 서비스 시장은 단순한 외식업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대신 장을 받는다든지 뭐 강남의 유명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등록을 위해서 2박 3일 줄서기 대행 뭐 이런 대신해주는 이런 일도 하고 있고요. 네. 물건 뭐 귀가길 동행이나 약 사오는 배달 뭐 이런 것까지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 배달 시장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창업입니다만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배달에 대한 니즈는 점차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한옥신화에 나오는 황국에서 배달국으로 바뀐 다음에 조선 뭐 신라 고구려 조선으로 내려오는 우리 역사 속의 배달인 줄 알았는데 그 배달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동네 상권에서 배달 음식점 창업을 시작한다는 거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저는 좀 최소자본, 우리나라 소자본 창업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가 소자본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죠. 예. 사실은 소자본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5천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없습니까? 뭐 이 정도를 보통 통상적으로 소자본 창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사실 5천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배달 아이템 같은 경우는 대부분 5천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이라는 차원 에서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나도 창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요즘 창업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고정 비율 지출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실패 점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배달 점포다 보니까 사실은 한 달 월 임대료 50만 원 안 됩니다. 이런 매장에서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게 이런 배달 아이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사실은 이 배달 아이템 같은 경우는 문만 열면 저절로 고객이 넝쿨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시장에서 사실 요즘 좀 재미있는 것은 예전에 요즘 뭐 창업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성공 창업자다 이런 분들의 사업 이력을 조사해 보면 예전에 배달 음식점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요 성공 창업자를 만났더니 그 당시에 배달할 때는 직접 오후 심지어는 분식 배달인데도 오후 2시, 5시 한가한 시간대에도 빈 철가방을 가지고 동네 은행이나 관공서 드나들면서 열심히 이렇게 광고를 했던 기억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2시, 5시 이렇게 한가한 시간에도 빈 철가방 가지고 다니면서 아 우리 집은 여전히 바쁩니다.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야만 예. 이게 사실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우선순위에 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달이 임대료나 투자 비용이 또 적게 들어가는 반면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힘들고 특히나 눈비 오고 비바람 몰아칠 때는 직접 외부에서 이렇게 눈비를 뚫고 고객에게까지 직접 전달해 줘야 되는 이런 창업자의 환경을 감안하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창업에 적당한 아이템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배달 아이템으로 가장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다 그러면 치킨, 피자, 족발, 분식, 중화요리 뭐 이 정도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최근에 치킨 같은 경우는 치맥 열풍 아까 뭐 지금 야구 중계한다 그러면 요즘 치맥이나 하자 이런 게 아주 유행어처럼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얘기인데요. 네. 최근에 이런 그 치맥 열풍을 불고 여전히 사실은 치킨 관련 통닭이나 후라이드 뭐 이런 컨셉은 여전히 스테디셀러고요. 네. 피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18인치 피자, 저가 피자 열풍이 회오리차로 한번 지나갔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재편되는 느낌이라서 품질 서비스로 민다면 충분히 틈새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외에 분식 배달이나 최근에 좀 특이한 것은 야식 배달 시장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요. 네. 뭐 여전히 대표적인 안정 아이템이라면 중화요리점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이 아이템으로 적절치 않는 업종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식품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즘 창업자들이 특히 음식업 창업자들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내가 장사 안 되니까 우리도 배달이나 해보자 해서 최근에 돈가스 전문점이라든지 네. 뭐 스파게티 전문점들이 배달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일정 정도 상권에 따라서 성과를 가져오는 데도 있습니다만 돈가스 요리 특성상 사실 용기의 문제나 시간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런 경우 있고요. 최근에 프랜차이즈 브랜드까지 뛰어들었던 게 돼지 갈비 전문점을 양념 상태로 포장해서 배달하는 이런 브랜드도 생겨났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실은 큰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치킨이 배달하니까 오리라고 배달을 못하겠느냐 해서 훈제 오리 배달집 같은 경우도 출연은 했습니다만 시장에서의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그 배달 음식점 하면 이제 상권 입지 선택이 성패의 중요한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 배달 상권 어디가 좋을까요? 아파트가 좋을까요? 재래식 주택가가 좋을까요?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경우는 아파트 상권과 재래식 주택가가 적절히 혼합된 상권 이런 곳에서 배달 매출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고요. 네. 최근 좀 특이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저 시흥시 정왕동 같은 데 가면 반경 500m 내에 3만 3천 세대 원투룸이 밀집돼 있습니다. 아. 이런 원투룸 상권에서는 최고의 배달 입지고요. 예. 우리나라의 사실 배달의 선수들은 그곳에 다 모여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이런 원투룸 상권 요즘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배달 상권 중에 하나고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상권에 들어가서 성과 낼 수 있을까요? 하는데 저는 배달 아이템을 할 정도라면 오히려 많은 상권에 들어가서 상위 20% 매장 안에 드는 이런 전략이 오히려 전혀 배달 매장이 없는 상권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배달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배달하시는 분들 헬멧 좀 꼭 쓰시고요. 골목에서 나오실 때는 이야기 좀 하고 나오십시오. 툭툭 튀어나오지 마시고. 그리고 이 대로에서 고개 운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인분들이 좀 주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방법이 있겠죠, 따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같은 경우는 배달 음식점이라면 최소한 한두 개 정도의 어떤 스마트폰 어플을 등록할 수밖에 없다. 보통. 네. 브랜드마다 등록 비용이 한 개 업체당 한 달에 3만 원 정도, 부가세 하면 한 3만 3천 원 정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이런 온라인 고객 끌어들이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배달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의 10에서 15%는 반드시 광고 마케팅 비용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 예. 즉 월 임대료가 적게 들어가는 반면 이런 광고 마케팅 비용에 대한 초기의 어떤 그 책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배달 음식점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가치 소비에 소홀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즉 이런 메뉴 사진 촬영이라든지 브랜딩 작업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좀 폼나는 음식 비록 배달은 시켰지만 그래도 이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은 이런 음식을 배달을 해야만 어떤 전체적인 고객의 만족도는 높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신상품 개발 같은 경우도 꾸준히 좀 신경을 써야만 배달 상권에서 경쟁 우위를 점유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YTN 생생경제 노무상담 있는 날입니다. 상담하실 분은 서울전화 02-771-0945,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YE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도 늘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많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무법인 천지의 박기현 노무사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날씨 춥죠, 오늘? 예,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예. 예. 자, 1654번님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을 2년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저 또한 미가입 상태고요.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려면
무슨 피보험자 무엇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만약 제가 그걸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사업장에 피해는 없습니까 하셨습니다. 예, 이 고용보험법에서는요 65세 네. 이후에 고용되거나 혹은 뭐 자영업을 개시한 자 또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자, 네. 또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이제 가사 서비스업, 농업위협업, 수렵 등 이렇게 소규모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네.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이제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에 취득 및 상실 신고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네. 근로자는 수급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은 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업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해당 사업주가 고용된 근로자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된 관한 사항을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요 네.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과태료도 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안 냈던 실업보험급여도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4278번님. 휴일에 회사가 특근을 하라고 했을 때 특근을 하지 않고 쉬려고 하는데요. 아, 이분 조직 생활에 적합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강압적으로 예. 특근을 유도하면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또 특근 수당 없는 상태로 특근을 시킬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뭐 정신상 예.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한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야지만이 네. 그것도 한 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그렇죠. 이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드시 사전에 합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이 예. 지체장애, 정신지체장애 우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데리고 농장에서 막 수고하는데 이분들에게 예. 자유의사라는 것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분들은 근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한되고 그렇게 되면 법정 후견인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자, 이분은 특권 수당마저 없는 상태로 특권을 강요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법 위반 같아요. 아, 이건 명확한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예. 사용자가 연장 근로 또 야간 근로.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근로거든요. 그리고 네. 또 휴일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요. 네. 설령 뭐 근로자와 사용자 합의를 해서 이 부분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무 자체에 대해서도 원칙 이제 사전에 예. 근로자 합의를 하셔야 되고 예. 만일 특근을 하셨다면은 예. 이에 대한 이제 휴일 근무 수당은 또 별도로 아. 지급돼야 될 것입니다. 예. 예. 보통 이런 분들은 휴일이나 이 초과 근무는 2.5배, 1.5배부터 시작을 하면서 3.5배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예. 자, 2303번님. 우선 3692 상여금 지급일이고요. 매달 말일에 월급과 함께 지급이 됩니다. 이번 9월에 회사 사정으로 상여금이 미지급되었고요. 10월 15일 정상적으로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하더라도 받지 못한 상여금은 받을 수 있습니까 하셨는데 받으셔야죠. 예, 요런 부분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근데 실제 상여금이나 성과금 같은 부분을 법령에서 정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회사 규정으로 예. 어떻게 지급 대상이라든가 지급 방법, 지급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예. 회사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관행에 의해서 예. 이렇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예. 비록 상여금 지급 기일 이전에 퇴사를 하시더라도 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또 하나 다른 부분은 상여금 지급기 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 지급한다는 그런 규정도 또 유효하다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안은 정기상여금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369, 12가 예. 정기상여금 아닙니까? 그리고 또 9월 달에 회사 사정으로 원래 지급돼야 될 부분이 미지급된 그 귀책 사유가 또 사용자한테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런 사안을 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판례에서는 이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는 상여금은 또 통상임금의 범위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근로자께서 말씀하시면은 네.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노무법인 천지의 박기현 노무사와 함께 지금 노무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771-0945번,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의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서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7411번님입니다. 저는 올 2월 25일 날을 마지막 근무로 하고 무단으로 출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 의사는 2주 전쯤 미리 말씀드린 상태였고요. 제 자리 대신할 직원분도 며칠 전 새로 구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알게 된 사실이 자동차 계약서 때문에 일 보던 중에 그곳 직원분께서 제가 지금도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12월 달에 실업자 국비 지원으로 교육을 받으려고 준비 중이었었거든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계속 모르고 있었다면 국비 지원 교육도 못 받았었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셨는데, 아니, 퇴사 처리가 안 되고 계속 다닌다. 이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두 분 다, 즉, 근로자 측에서도 무단 결근을 하시고 2주 전쯤 이제 퇴사 의사를 밝히셨다는 네. 이런 부분은 또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특히 사용자께서는 지금 보았을 때 거의 7달 동안 네. 근로자에 대한 인사 관리를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채 지금 방치하신 것 같거든요. 네. 실제 신속하게 이제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네. 아직 지금 사용자께서 이걸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조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제 퇴사를 한다면은 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네. 요 경우에 근로자가 그 길 이전에 신고해달라는 거를 또 요구할 수도 있고요. 네. 이 경우에는 사용자 지체 없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피보험 자격 관한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은 예.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사용자한테 지금 빨리 그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네. 만일 근로자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체를 하신다면 네. 직접 노동부에다가 상실 신고를 본인이 예. 말씀하셔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추가 피해가 없으시도록 만약에 뭔가 예. 있다면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4854번님. 주인인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정식으로 일을 하는 판매점입니다. 그중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한 명을 해고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겠는지 문의드립니다. 가게 물건을 가지고 가다가 몇 번 걸렸었고요. 일을 불성실하게 처리합니다. 손님들에게 항의 전화도 많이 오고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고 절차를 밟아 가야 하는지, 당장 해고 사유가 안 된다면 향후 해고 가능한 방법, 사유는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해고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네. 판례에서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질속할 수 없는 귀책 사유가 네. 근로자에게 존재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명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 사유도 사유지만 절차 네.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회사 규정에 따라서 인사회 등을 개최해서 반드시 예.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해고 시에는 사유를 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 최소한 30일 전에 예. 해고 예고를 또 해야 됩니다. 예. 만약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이 이제 통상임금을 또 지급하도록 예.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다 갖추셨으면은 예. 물론 또 이 사유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뭐 물건을 또 가지고 가신다 하시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게 된다면은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경우에도 이런 사유와 절차를 다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원칙은 이제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네. 여기 저 제일 처음에 보면은 주인을 포함해서 네 분이라 하셨거든요. 예. 그럼 근로자는 지금 세 분밖에 안 계시는 경우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4인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4인 이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예. 요 중에서 요건 중에서 해고 예고와 관련된 부분만 네. 이제 적용이 되고요. 예. 나머지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사유가 없어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 부분을 갖추지 않더라도 네. 해고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법적인 그런 부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제 도덕적인 그런 책임도 있으신 것이고 전반적인 부분은 이제 갖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예. 노무부인 천지의 박기현 노무사와 함께 노무 상담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나랑 결혼해 줄래?
5가지 폴스테인리스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코 폴스테인리스 2.0 에코. 너와 코코하고 싶어. 코코. SK 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 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네,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앞서서 제가 이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운행하실 때 조심하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헬멧 쓰고 다니시고 골목길 나오실 때 조심해서 나오시라는 거. 제가 관악구에 살다 보면 배달하시는 젊은 분들, 알바하는 분들이죠. 자주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보행자도 보행자지만 운전하시는 여러분들,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고 길이 미끄러울 때는 서로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지시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조심하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강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여러분들 화를 푸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헬멧 꼭 쓰시고 길이 미끄러울 때는 커브길 조심해서 트시고 뒤에 물건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날씨가 추우니까요. 내일도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